윤석열 대통령이 청주를 방문해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하철을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건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민의 승리라고 반겼습니다. 이 소식 먼저 김대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다시 청주를 찾았습니다. 평택에서 오송을 잇는 고속철길을 하나 더 놓는 이 복선화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행사장은 KTX 오송역이 아닌 청주 도심에 있는 문화제조창.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의 염원인 청주 도심 통과 열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전, 세종, 충북 광역 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송역에서 청주 도심, 청주공항을 잇는 지하철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가시화된 건 지난 2021년. 정부는 기존 충북선을 활용해 대전과 세종, 오송과 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을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청주도심을 연결해 기역자로 꺾어지는 노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가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두 배 늘어나는데 대통령 결심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발표를 미뤄왔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대통령이 직접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도심 통과 노선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로서 이것이 도심 통과가 됨으로써 이제 청주 도심에서 서울을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 모두 도심 통과를 환영했지만 미묘한 입장차는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청주 도심의 지하철 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으로 경사이자 축복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 도심 통과는 여야 모두의 약속이었다면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존에 발표했던 오송 철도산업 클러스터와 K-바이오스케어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충북을 국가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